네, 알람을 꺼달라고 광고를 하는데,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훈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가고자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전국의 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귀향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정가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이 잘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낮 전도집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2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구약 성경 936페이지 936페이지 2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정원 가꾸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올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슬로건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시 부흥.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꿈꾸고 다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참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뉴스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예.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참 좋죠. 근데 어느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 언덕 위에 집을 참 잘 지어놨어요. 근데 잘 상상을 해보세요. 딸랑 집만 있어요. 어때요? 삭막해요? 보기 좋아요? 삭막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삭막하죠. 그런데 집은 아담한데 주변에 거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정운수들이 있고 과실수가 있고 또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가꾸어져 있으면은 가보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고 그 주인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김장철에는 배추밭에 갔는데 배추가 너무 막 탐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 금산 쪽 그쪽에 설교를 갔는데 자매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배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이 배추 좀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한 포기만 달라고 했는데 서너 포기를 줘가지고요. 한 포기가 이렇게 클 정도예요.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요, 이 인격이 참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함께 있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주변에다가 이제 정원수를 심고 과실수를 심고 밭을 일구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혹시 나는 이제 구원만 받고 내 주변에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원들이 있는데 이 정원들에 지금 무엇을 심어놨는지 또 거기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다시 부흥이기 때문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정원이 잘 가꾸어지면은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을 잘 가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 신앙의 정원을 잘 가꾸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저하고 여러분이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원을 가꾸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이요, 묵은 땅이 됐어요. 잠언 24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주. 보니까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 겁니다. 이 증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그리고 밭에 가시덩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자, 이 포도원에서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밭에서는 어떠한 채소를 거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개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건 뭘까? 외형적으로는 그 밭에 있는 풀을 거두어내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그리고 큰 나무가 있으면 베어내고 그리고 밭을 갈아엎어서 이 씨앗을 뿌려서 채소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 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합당치 못한, 따라서 해봅니다.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부간에 다투고 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나와야지 가는데 왜 늦게 나오냐고 이런 분도 있고
또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러한 이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들이 묵은 죄예요.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한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을 찾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10장.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씨를 심고 긍휼을 거둔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가지를 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뭐라고 됐죠? 기경하라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죄가 있다면 그 죄들을 정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시골 농부가 오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다 보면은 뒤꿈치가 아주 굳은 살이 탁 박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이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도요, 무감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호박의 침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내 마음이 민감하지 않으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내삶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죄, 또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짓는 죄가 있죠. 자기만이 알고 짓는 죄. 그리고 이제 상호 간에 서로 해결해야 될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정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고 또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죄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아들은 다시금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회개. 여러분, 지난주에 죄를 범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들로서의 회개의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과 갖지 않았던 것하고의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양심이 더 밝아져요. 영혼이 더 깨어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신약 성경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신약 성경 388페이지.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잘못한 것이 아들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자녀는 부모 앞에 없지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의 자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괴로워하고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심고자 할 때 허락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에 나를 통해서 다시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육신에 조그만한 소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구원받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아들로서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해보셔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밉잖아요. 하나님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분지를 만큼 제가 남편이 밉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상하게도요. 남편이 미운 짓을 했는데 그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저 보셔요. 저 보셔요. 해보시겠어요? 이 설교는 앉아서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실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시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 구약성경 814페이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뇨? 라고 되어 있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말해주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까봐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에게 고면의 말을 할 때는 3개월, 또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켜보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을 하는 겁니다.
칼이 도리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고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13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무감각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분은 영영이 이뤄지는 것이겠죠.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중반절을 보면은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무엇입니까?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내 입속에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는 했는데 왜 다시 반복이 되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묵은 땅에 의로운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실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아무리 밭을 잘 갖고 나서도 묵은 땅을 개간해 놨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가시덤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퍼졌으며 제가 밭에 이제 채소를 키우고 이렇게 해보면요 가시덤불이요 처음에는요 연한 수문처럼 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살짝 눕죠. 그럼 한 뼘 정도 크기로 넓혀진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뼘.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세 뼘, 네 뼘, 다섯 뼘, 한 뼘, 두 뼘, 세 뼘을 차지해요. 그럼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시덤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하고 구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 마음에 싹 딱 앉았습니다. 뿌리 내리기 전에 진공청소기에서 털어내야 돼요? 안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단상에 서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그 아시죠? 몰라 롤러로 돼 있어가지고 부직부피석에 찍찍이로 있잖아요. 예, 이걸로 그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요. 예, 근데 이거를 털어내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하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옷이 넣을 공간이 없어서 밖에 걸어놓으면 1년 지나고 나면 여 위에 먼지가 쌓여 안 쌓여요? 이렇게 쌓이죠. 왜 쌓여요? 제거하지 않아서 쌓이는 거예요. 먼지는 우리 생활 속에 늘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밀어내고 정리하고 또 뽑고 하는 이것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풀이 또 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가시덤불이 처음에는 연한 순 같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래되면은 이게 뻣뻣해지죠.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관리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죄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이러한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31절 중반절에 보면은 돌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돌담이 다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가 넘어지고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보면은 왜 치아가 빠졌을 때 바로 끼워 넣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가 빠지고 나면은 나머지가 전체가 다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훅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빠지려고 할 때 그거를 제대로 조치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도 보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른 것, 이것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주장 넘겨보시면 잠언 21장입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종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도 정욕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정욕이 있다니까요. 살이 찐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살 찌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 자, 저 봐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이 쪘습니다. 많이 쪘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영재님, 저 테이블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손도 안 움직여요. 고개만 이렇게 옮겨주세요. 저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정욕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육체의 비만도 건강에 큰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은 영혼의 비만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부끄럽게 딱 느낄 때가 와야 돼요. 부끄럽게 느끼지 않으면은 관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시 보면 게으른 자의 종욕이 그를 뭐라고 됐죠? 죽이나니라고 됐어요. 게으름이요. 자기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그 엄청난 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눈이 좀 일찍 떠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던데. 겨울 되면 어때요? 조금 더 늦게 떠지죠?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또 저만 인간이 아니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어렵고, 그럴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더 잔다고 해서 그 피로가 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예, 좀 잠을 적게 자도 편안하고 이런 것이지.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한가한 것 이것이요 좋은 것 같은데 다윗이 이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성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하고 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테라스에 나와서 아래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엔 좀 쉬지 뭐. 이것이 잘못하면 자기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라고만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가구를요 배치를 좀 바꿔보세요. 구두를 좀 바꿔보세요. 그리고 베란다도 청소도 좀 해보고 필요 없는 가구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는 이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 또 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 이런 것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 이분이 이 생활에 민첩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회자분이 이런 글귀를
거울에다가 써서 붙여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자, 요런 메모인데 아주 톡톡히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누가 하자고요? 네가 해라가 아니고 내가 하자 이겁니다. 또 하나는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 하자. 지금 하자. 이 거울에 붙여놓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할 일이면 더 잘 하자. 지금 할 일이면 더 잘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그리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그리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였죠?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 연결을 해서 이게 딱 붙여놓으면요. 이게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또 듣는 것에 나누는 대화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 엄청난 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좀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잠언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 시작. 윤종현이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단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밖에다가 음식을 하나 놓잖아요. 얼마나 개미가 부지런한지 몰라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 검은 실이 이렇게 드려져 있는 줄 알았어요. 개미가 막 툭툭툭툭툭 하는 거. 근데 그거 보고 막 놀래죠. 하나님은 놀래라고 개미를 준 게 아니고 너 선교 열심히 해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미는요. 일개미는 그 지도자가 없어요. 두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왕개미는 뭐냐? 그냥 있는 거예요.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개미는 자기들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긴장을 하는데 얘야 배추 좀 이리 옮겨줄래? 옮겨주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때요? 얘야 이거 좀 다듬어 줄래? 다듬고 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차 이거 며느리 잘못 얻었구나. 내가 이거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하고 하는 이런 재능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느냐?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있느냐?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종갓집 김치 얼마 맛있는데, 우리 집 앞집에 그 반찬 가게도 정말 맛있는데, 아, 굳이 왜 이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고, 김치도 잘 안 먹는데. 예.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게으르면요, 소풍 파는 데 가서 개미 있으면 있잖아요. 개미를 좀 사다가 좀 많이 놔둬요. 식탁에도 좀 놔두고. 예.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지, 듣고 박사돼서 뭐 하시게요? 박사인데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못해요. 박사인데 자기의 생활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2022년을 준비하고 해야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님 한 분이요, 그 회사가 꽤 큰 회사인데 너무 일이 바쁜 거예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한가한 부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한가한 부서로 갔어요. 너무 시간이 막 남아 돌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 할까요? 여자 이야기, 바람 피는 이야기,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나.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더 지나니까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좀 더 지나니까 나도 한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그래가지고 투자를 또 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천만 원이면은 그때 24평 아파트가 한 4천만 원 할 때니까 집 반칙 값이요. 주식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안 해주십니다. 근데 오르게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회사 주식을 한 천 원인가 이렇게 샀는데 7만 얼마에 제가 팔았어요. 대박 났죠. 근데 다섯 주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주로 나왔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그거 있으면 마음 간다고 신문 오면 그것도 들여다보잖아요. 뉴스 보면 내 거 주식 얼마 올라간 돈도 요만큼 넣어놓고 매일 신경 쓰잖아요. 그거 올라가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뺏기니까. 그 제가 주식 다섯 주 있는 줄 몰랐어요. 현대증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주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바로 가서 팔았죠. 예. 그런 경우는 줘요. 제가 좀 생각은 들더라고. 1억 원어치 살았으면 그것이 7억이 됐겠네. 10억 원어치 살았으면 그 70억이 됐겠네. 70억이 됐으면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겠어요? 어디 저 제주도 가서 지금 골프 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내진탕으로 갔을지도 몰라. 이게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꼭 부자가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가난하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그런 강심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형제님이 어떻게 됐느냐? 돈을 다 까먹고요. 이게 자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거 몇고 넣느라고요. 아주 죽을퉁 살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무 안 해도 되는데 근무도 해야 되고 자기 용돈도 있는데 그것도 못 쓰고 계속 몇고 넣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은 또 5천만 해먹어요. 얼마요? 집 한 채 값이요? 그걸 해먹은 거예요. 그 형제님이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바쁜 부서로 다시 보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일단 거기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옮겨주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공감하셔요? 공감하는 눈빛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고생하셔야 돼. 고생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고생고생을 퇴직할 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또 깨달아져서 간증이 되고 그랬을 때 형제 자매들의 그 정원이 아주 풍성한 정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이런 환경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환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를 너무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다른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가면 엉뚱한 짓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저를 보시죠. 자, 하나님은 의지하는데 성실하진 않아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성실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뢰하고 성실한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정오에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싫거든요. 공부하는 게 어렵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하되 내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리고 주셔도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어떻게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실력이 안 되니까요. 못 버티는 거예요. 일을 쳐내야 되는데 짐을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학적인, 언어적인, 사교적인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성실한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게 매일매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제가 사원 때 제일 하기 싫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나타가 차량이 생산이 됐어요. 그럼 결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결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2만 가지 제품이 이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모든 차량에 나오는 문제를 항목들을 다 취합을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럼 1분에 한 대씩 나오는데 몇 대가 되겠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니까. 그럼 그거를 관리하는 현장에 있는 직원부터 해서 그런 항목들이 A라고 하는 결함이 중복되는 그러한 차들이 있겠죠? 그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항목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걸 가지고 이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회사는 뭘 얘기할까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이 많아요. 그리고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이 늦춰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없애는 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따라서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소방관은 500명이야. 근데 불이 났다는데 어디가 났는지를 모르겠어. 불 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다 쏠 거예요? 어디다 쏠 거예요? 어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하나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이 항목이 쫙 정리가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그럼 이게 어느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투입이 돼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이 1억이 드는데 회사에서는 얼마 부담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서는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쫙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매일매일의 그 데이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가서 이 정원수를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일 가꾸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집트나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데 가보니까요. 황량한 그 광야 가운데 집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야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고, 대추나무라고 하니까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굉장히 달아요. 꿀과 같이 답니다. 우리나라 대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심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의 정원수는요, 저녁에요. 저녁에 그 사람들이요, 매일 물을 공급해 줍니다. 저녁.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햇살을 받고, 낮에 따가운 햇살을 받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정원수들이 더 성장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매일매일 줘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이 매일매일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회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함락해야 될 성의 이름이 여, 뭐죠? 리, 고, 무슨 성이죠? 다 알려드렸잖아요, 방금. 예. 아이고, 여리고. 예? 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날은 일곱 바퀴를 도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아,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은 와서 어떻게 되느냐.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 가운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써야 될 것들을 얻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얼마다 합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니다. 보안장치. 네. 여러분, 집에 돈이 많으면은 그냥 방바닥에 뿌려놓겠어요? 금고에다가 넣어놓겠어요? 금고는 아무나 열 수 있도록 하겠어요? 비밀번호 1234 하겠어요? 아니겠죠.
이 보안장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대천에 있었을 때 갑자기 새콤이 출동을 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데 외근가 봤더니 침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막 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창문을 열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훔쳐갔는데 교회에는 현금이 없죠. 근데 이 초등부 아이가 그때 당시 건축원금 한다고 동전을 막 이렇게 모아가 돼지저금통을 사무실에 뒀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잊어버린지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죠. 그거 하나 훔쳐간 거예요. 예. 그거 하나 훔쳐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심각할까요? 심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1년 동안 모아놓은 거를 그걸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도대체 보안장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내가 이제 뭔가를 가꾸고 또 정원수를 가꾸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돌담을 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담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서 성전으로 됐고 그리고 이 건물로 지어져 있는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로 이제 변화가 됐고 그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던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이제 성전이 된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곳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이고 그럼 성벽은 무엇이냐?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세상과의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도 좋고 또 하나님 것도 좋고 이렇게 섞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따라서 해봅니다. 고집.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술 권했을 때 에이 뭐 잠깐 마시지 뭐 마시고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예를 갖춰서 거절하는 분이 있고 근데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믿으려면 저 김관영처럼 믿어라. 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네. 김관영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넘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을 때 잠글 수 있어야 돼요. 적군이 들어오면 성벽에 있는 문을 열어줄까요? 잠궈야 될까요? 잠궈야 됩니다. 성경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앞에 아가서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터푼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터푼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인으로 서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보게 되면 산이 많잖아요. 그 사막이 60%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막에도 광야에도 농사를 짓고 올리브 농사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 비를 어떻게 빗물을 활용을 하느냐? 이 바위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홈을 파가지고 홈을 계속 파요. 파고 파서 비가 올 때 그 안쪽에 큰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누가 아무나 그 물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입구를 딱 막아놔요. 이걸 보고 봉안샘 그래요. 우리나라의 샘하고는 다르죠? 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우물물을 덮어놓고 이런 샘이 아니에요. 네, 그런 샘도 일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안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물은 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소출이 나기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봉안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근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동산, 그리고 잠겨져 있는 그러한 이 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거를 탁 정리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인천 괴양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그 밑에 다른 유튜브 내용이 딱 떠요. 그럼 눌러요, 안 눌러요? 뭐, 누르시네.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참 보다가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은 아예 유튜브를 끊어버렸더라고요. 네. 유튜브를 끊었다는 게 뭘까요? 데이터 없애버리면 돼요. 데이터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와이파이 찾아가서 막 하죠. 네. 어떤 세상의 것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이게 돼야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목사님 시간 되세요?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저 마음에 드는데 목사님은 저 마음에 드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마음에 드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자매한테 저 죽어요. 네, 당장 이혼하자고 할지 몰라요. 무서운 겁니다. 잠시의 쾌락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가정이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세상의 것을 조금만 내가 밀어내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쾌락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 가인의 후손이 나타나고 또 셋의 후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은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경건한 사람인 셋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셋의 후손이 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 불경건한 그런 여인들과 함께 섞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상실되게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장님이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끄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데 눈을 감으면 기도문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줄 잘 나온다, 뭔가, 말이. 이거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무방한 상태가 된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게 되는 순간 능력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 계시죠? 예, 또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읽긴 읽었는데,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은 하얀 건 총이요, 검은 건 글이요, 내 마음에 남는 건 없어. 그럼 다음에 또 읽으라면요, 재미가 없어,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 노트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활용해서 붙여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1월 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문구가 있어요. 난 도서관에서 책을 한권 꺼내서 읽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난 이후에 나는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나는 내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세상의 책도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겠느냐고요.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고요. 이것이 딱 박혀야 돼요, 머리에. 그러면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치관이 딱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안 읽어요. 왜? 자기가 필요한 걸못 느끼거든. 약사들이 딱 안다고 하잖아요. 약을 조제해 갈 때, 이 사람이 한번 먹고 그만 먹을 사람인지, 끝까지 쭉 먹을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언제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은 이걸 끝까지 먹을 사람이에요. 빨리 주세요. 빨리 막 가져간 사람은 적당히 먹다가 자기 지식으로 이제 멈출 사람입니다.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명기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구약성경 290페이지. 평생에, 언제 동안입니까? 평생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옆에 둬야 될게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스마트폰. 2번 노트북. 3번 태블릿 PC. 4번 지갑. 나이 들수록 아내. 아닙니다. 뭐라고 됐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카노? 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다안 들리네요, 제 귀에.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봉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 이러한 성경 말씀을 옆에 두라고 있을까? 이 성경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 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안내 책자이기도 해요.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려워요. 왜? 순수함이 없어져요. 예. 그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웬만하면 안 믿어요. 예.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저렇게 해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요즘 학생들이 그런다잖아요. 수업 듣다가도 교수님이 얘기하면은 진짜인가?
교수님들이 미친대요, 미쳐. 말해도 안 믿고 자격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죽는 그 날까지 더 고집이 세지고 더 모나고 순수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필요한 안내책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왜 내가 오늘도 읽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딱 내려야 돼. 그게 내려지면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읽게 될 겁니다. 아셨죠? 제가 오직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면은 읽을까? 2021년 12월 26일 날 주일이죠. 이번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성경 읽기 시상식이 있습니다. 예. 1년에 1독 이상 하신 분들 나와서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부지런히 읽어 보셔요. 조금 남으신 분은 부절은 읽고 많이 이제 뭐 창세기 읽고 있다. 그럼 나는 올해 포기하고 말란다 하지 말고 이거 쭉 읽어 가요. 내년 1월 1일 돼도 또 창세기 가지 말고 거기서 이어가요. 그럼 2년에 아니면 혹은 3년에 한 번은 일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는 5월 29일에 그 다음에 12월 25일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성경 읽기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이제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는 것은 익숙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소고기를 사줬어요. 뭘 사줬다고요? 엄청 비싼 거. 50만원씩 사줬네요. 근데 5분 뒤에 제가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 50만원이 변기로 다 갔네. 그러겠죠? 시간 들여서 뭔가를 읽고 했는데 내 마음에 남는 게 없다면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뭔가 남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밥을 해야 되는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속상하죠? 근데 가스가 있긴 있는데 약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 뭐 제대로 밥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화력이 확 하면서요. 그 밥을 해내고도 남을 만큼의 그 화력으로 쫙 불이 올라왔을 때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삶고 튀기고 볶고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그런 열정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기가 한전에서 보내줘도요. 그 전기를 우리 집과 연결할 수 있는 구리선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선이 있긴 있는데 무슨 선이 있느냐? 명주실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가서 성경 다시 가보시죠. 이사야 성경 앞에 아가서 아가서 4장 12절에서는 잠근 동산 봉한 우물, 덮은 우물, 봉한 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3절에 보면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이 신부의 집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석류. 이 석류를 생각하면요. 가슴 아픈 게 생각이 나요. 저희 처가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갔는데 터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터키 가면 석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저 석류 한잔 생즙을 댄 거니까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 먹었는데 뭘 먹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아주 그냥 꽉 막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속으로 그런 거죠. 아니 돈이 아까운데 어? 아침 먹었으면 됐지 무슨 또 석류 주스까지 마시냐. 제가 결혼할 때 자매랑 그 교제하고 할때 카페를 가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 가면은 200원이면 커피 한 잔인데 굳이 그 카페 가서 그걸 마셔야 되냐. 이런 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석류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해보죠. 자, 또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야, 어떻게 목사님은 터키까지 가가지고 그랬냐. 요것만 기억하면 또안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밖에 못 합니다. 자. 석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해요. 축복. 예. 엄청난, 그 안에 보면 빨간 알갱이가 팍팍 들어있잖아요. 예.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또 613개의 열매가 있어서 또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죄가 용서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에 또 성전 여러 곳에 이 성류의 조각품이 팍돼 있는 거예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축복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류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3절 중반에 보면은 고베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베라. 이 고베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꽃을 좀 봤는데 이흰 꽃인데요. 이흰 꽃인데 이걸 딱 짜면은 그이 즙이요. 붉은 즙이 나와요. 붉은 즙. 그리고 이 향이 얼마나 진한지요. 한 2km 정도까지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고베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석류화 또 고베라. 그래서 다른 꽃, 코스모스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이 고베라. 무슨 화요? 고베라. 그 다음에 석류. 내 정원에 내가 이것을 심으리라. 다른 건다 몰라도 내가 이 고베라하고 그 다음에 이 석류나무. 그이 석류나무 심어서 그 축복인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이 가장 큰 것이다. 내가 다른 과실수는 몰라도 이 과실수만큼 내가 꼭 심으리라.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일부터도 집회지만은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하는 이 일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은 에스겔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성경 3장입니다. 에스겔 성경 3장. 구약 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이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고 음료고 안식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이런 안식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번에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는데 때가 되면은 그분이 받아들이는 거고 때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 때를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당신의 인생에 참된 평강, 안식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당신은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당신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던졌는데 그분이 받아들이면 자기가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는 말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뭐에 밀리면 안 된다고요? 말에 밀리면 안 돼.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른의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말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떤 자녀가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그 자녀에게 돈을 막 공급해 줬던 겁니다.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직접 음식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떡볶이를 사온 것이 엄마가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감동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직접 자기가 희생하고 예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아이가 좀더 어른이 되면은 그것 또한 헌신했다는 걸 알겠죠. 하지만 자녀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고, 진심이 느껴지는 어떤 이러한 표현이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헌신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아가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앞에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4절입니다.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신부가 갖고 있는 이 정원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14절 보면 나도라고 하는 것이 나도. 이 나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에서 자라요. 근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뿌리에서 이 향유를 채취하는데요. 이 뿌리를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가져와서 3, 4,000m니까 이 습기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촉촉한 그런 기운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마른 상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한아름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꽉 짜면은 한두 방울 정도의 그러한 그 향유가 나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해서 드렸던 그 향유입니다. 그 향유예요. 그래서 나도 이 아가서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석류나무, 그 다음에 고벨화, 나도 요 정도는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신약성경 79페이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뭐라고 됐습니까? 나드나 나도나 동일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야, 한두 방울도 너무 귀한데, 한 옥합이니까, 이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값어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이면은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일치에 그 가치가 있으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1년에 1억을 번다면요. 이 옥합 하나가 1억 원짜리인 거예요. 이거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어디에 부었습니까?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살지 않아야 될까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그 일에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성류, 고벨화, 나도, 나드. 요 정도는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심으라고 했더니, 상추, 고추, 막 이런 거. 아직부터 그것도 나눠주느라고 그냥 맨 돌아다니느라고 시간만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귀한 거. 이런 것들을 2022년도에는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원과 밭을 잘 갖고 보시겠습니까? 대답하셨는데 내년 이맘때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저쪽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정원은 너무나 과실수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종원, 밭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한 것이 필요하죠.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매일 가꿔야 하죠. 네 번째는 마음의 보안장치를 잘 해야 돼요. 세상의 것이 넘어오지 않도록 탁 막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섯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헌신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원의 밭에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또 관리해야 할지, 또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와 채소가 풍성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낮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집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